둘 다 아들. 네. 뭔가 첫째 분은 뭔가 자리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 내가 첫째라고 해도 첫째인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자꾸 뒤로 쏠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 뒤로 쏠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남들한테 뭔가 자꾸 지는 격인 것 같이 보여져요.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요?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 그래서 뭔가 주눅이 들었다 이런 게 좀 많으신 것 같고 25살짜리 아들은 그거에 비하면 뭔가 자신감도 되게 넘치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굳이 아빠가 터치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 하는 아이 같아. 28살짜리 애는 뭔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이런 건 없어요? 혹시 뭐 엄마하고 많이 좀 다퉜죠? 뭔가 자기만의 상처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인 것도 약간 느껴져. 둘째를 더 많이 이뻐했었나? 성격이 얘가 좀 모나고 엄마가 좀 성격이 모나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혔어요. 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있다고 해도 뭔가 자꾸 나만 외톨이 마냥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 집안에서도. 약간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제 아내는 어떨까요? 건강 문제라든가 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무자 쓴 거라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아 그래요? 어디 아팠던 적 있어요? 아니 뭐 건강하진 않는데 건강하진 않는데 늘 골골골 해요. 뭔가 위도 안 좋은 것 같고 소화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경 예민성도 엄청 많아 보이셔. 잘 보이지가 않네. 선글라스 끼는데. 엄마가 성씨가 뭐예요? 성씨요. 아, 아빠는 성씨가 뭐야? 오씨. 몇 살이시지 엄마는? 55살이요. 뭔가 2년 안으로는 앞으로 향후 2년 안으로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뭔가 칼을 댄다라는 소리도 나오니까 건강검진 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 뭔가 딱히 뭐가 병명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근데 뭔가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 보이지진 않으셔. 늘 골골해요. 그냥 나는 괜찮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뭔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거든. 관리를 그냥 다 아빠 아니면 내 애기들 이런 챙기는 것 쪽이 많지 자기 건강관리는 챙기는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아. 근데 한번 둘러를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둘러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 데리고 가시던가. 건강검진은 늘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근데도 뭔가 찾아내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눕는 것처럼 보이지. 병명 아까도 말했잖아. 병명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건강검진은 받아보시되 뭔가 골골대면서 뭔가 집안에 누워계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앞으로 지금 말고. 앞으로는 뭔가 내가 누워있는다. 뭔가 집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지 뭔가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그걸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이 더 많이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뭔가 딱 머리도 뭔가 되게 어지럼증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여요.
아빠보다는 뭔가 엄마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는. 만 이제 좀 내려놔야 될 때, 엄마가 뭐를 내려놔요? 가정 생활에서 이제 좀 쉬게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근데 제 집에 그 장모님이 15년째 와상 환자로 누워 있거든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 김병에 장사 없다고 엄마가 더 아픈 격으로 또 뭔가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역할을 좀 이렇게 나눠서 뭘 하든가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야지 엄마 계속 짊어지고 가다가 엄마가 병상에 눕는 것처럼 보여져. 그게 몰라. 난 2년 아니래. 그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뭐 딱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래 보이진 않거든. 잘 쌓아놓으시고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 나는 아빠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뭔가 나만의 뭔가 답답증이 있어 보이지 괜찮아 보이진 않거든. 근데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사업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땐 사업은 절대 안 돼요. 남 밑에서 일을 하셔야지 내 돈을 모으지. 안 그러면 다 파토나는 것처럼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도 주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 누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런 것도 하거나 투자나 막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실 것 같아. 엄마, 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지금 89세인데 안 돌아가셨고요. 장모님 89세인데 15년째 와상 환자로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어머니가 뭐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빨리 가셔야지 집사람이 좀 거기서 해방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좀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난 아빠가 딱 왔을 때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가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럼 걱정이 돼서 왔구나. 사업은 안 돼. 빌고사를 한 사주는 맞아. 근데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가 딱 보였단 말이야. 근데 쉽게 이번 연도가 괜찮으시면 내년, 내년에도 또 넘어가시면 내년, 올해 고비는 한번 넘기실 것 같아. 끝자락에. 그리고 내년에 또 한번 또 고비가 오시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뭐 이거를 돌아가시니 마시니 내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고비는 오시는 것 같아. 근데 올해 아니면 내년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돌아가시려고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 뭔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안 돌아가시려고? 맨날 하시는 말씀은 왜 안 죽나 모르겠다, 왜 안 죽나 모르겠다. 근데 살고 싶으신 게 더 많이 강해 보이셔. 내가 폐 끼치지 말아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뭔가 더 많이 살고 싶은 느낌이 더 강하시지 내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솔직히 말을 해서. 미안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건 막 내 자식들한테 막 보여줘. 이거밖에 안, 15년째라며.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놓고 싶은 마음은 없으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할까요? 결혼이야? 솔직히 말해서 둘째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데 지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여자들은 많이 꼬이거나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자기가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첫째에는 조금 약간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연애로는 좀 못 가실 것 같아. 선이나 뭔가 집안에서 연결해 주신 분? 그래요? 바람둥인데? 바람둥이라고? 네. 근데 뭐야 결혼을 하겠다라고 보여지진 않아. 내가 진짜 할 때는 뭔가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내가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진 않아. 결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거든요. 아니 두 분 다 결혼은 해. 아 그래요? 근데 안 하면 더 안 하는 게 첫째. 근데 뭔가 뭐 아시는 분인지 뭔지 소개를 시켜주는 느낌이 들거든. 연애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른 넘어서는 가. 서른 대 후반 때. 근데 둘째는 빨리 하면 되게 빨리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늦게 하거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첫째는 뭔가 자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자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뭔가 집안에서나 뭐 옆에 주위에서 소개로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래서 되게 빨리 급 만나서 빨리 하는 것처럼 보여져. 되게 따지고 이러는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 자기 딴에는. 둘째는 뭔가 여자에 대해서 뭔가 멋모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바보처럼.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격에 비하면은 뭔가 첫째가 못난다 보이는데 그런 건 되게 많이 잘 따지시는 것 같아. 파악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 여자 파악이나 이런 거를. 자기 약간 주물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누가? 둘째요. 그가 언제쯤 취업이 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뭔가 내가 마땅히 뭔가 들어가겠다라는 자리는 솔직히 보여지진 않아.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 아, 그래요? 바로 들어간다 하면은 들어가도 다시 나오는 형구. 못 버텨, 뭔가. 그런 생활에서는 뭔가 규칙적인 거나 자기만의 틀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못 버텨 해. 어디 생활 안에서 들어가면. 그럼 올해는 안 될 거라는 건가? 올해? 네. 올해는 되긴 되는데 여름에서 여름 정도? 여름에서 그 후로는 안 가니까 여름 전에는 되는데 들어가도 뭔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 마음을 좀 약간 못 잡는 것 같아.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생활화해서 같이 못 붙여 있는 것 같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 잘할 것 같고. 근데 뭔가 자기만의 틀이 있어. 그래 보여요. 첫째는 뭐 자기가 사업을 해볼까 뭐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무슨 사업이요? 인테리어. 사업.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혼자 한대요? 친구랑 한다는 소리 안 하고? 네, 혼자. 이 사진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자리 잡기에는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친구랑 뭔가 얘기가 안 들어가지만 자기 혼자 한다고 하면은 뭔가 실패도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아. 바로 성공해요, 되게 잘 돼요라고 보여지진 않아. 뭔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라고 보이지. 이게 쭉 가겠어요. 근데 뭔가 시련과 고통은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쉽게 쭉 잘 가요라고 보여지진 않아.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좀 괜찮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끌고 가지는 못해. 그래 보여요. 우리 부부는 노후에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진 않겠죠? 아빠가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왜 궁금해? 네? 아니, 왜 당연히 그게 궁금한 왜 궁금해?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저축한 만큼 뭔가 누구한테 바라거나 이런 건 없어. 뭔가 재산이 뚝 떨어진다거나 누가 옆에 도와줘서 뭐가 이렇게 잘 돼요라고 보여지진 않고 내가 쌓아놓은 만큼은 소소하게는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거 갖고 귀농하고 싶거나 어디 시골 가서 살고 싶어요?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도 싶고 또 나이 먹으면 도해지 사는 게 또 낫다고도 하니까 또 그러고. 뭔가 시골 분위기처럼 보여지지 도시에서 살겠어요 라고 보여지진 않아. 그래야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약간 좀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닌데 이렇게 다리 건너면은 시내 이쪽이고 이쪽이면은 약간 시골 쪽이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뭔가 집이 크게 지어져 있다라고기보다는 되게 조그만 집? 많이 커 보이진 않아. 뭔가 지금부터 뭔가 노후를 조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도와주겠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커서도 아빠가 번 만큼 저축해 놓은 만큼 그걸로 가시는 것처럼 보여져.
누구의 도움이 있어 보이진 않아. 아빠도 누가 도와준다거나 혼자 내가 했지 뭐 누가 도와주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 그래서 많이 지금 뭐 쌓아놓은 게 없으시다고 하면은 많이 지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애들 좀 신경을 덜 쓰고 부부를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다른 그러면 뭐 다른 걱정은 크게 없는데 집사람이 뭐 2년 있다가 누울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그거. 그거 말,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만 짊어지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가를 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자기 속은 속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죠.